Nightscan TV.점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당규민준이고요. 제 옆에는 홀스 없고요. 홀스랑 머리 크기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빗돌 하강석 해설이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반갑습니다. 자, 점프 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홀스 사장님이 역시나 뭐 예상은 했습니다. 이런 때처럼 자 오늘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건 먹게 해야 돼. 방송을 할 수 없다는 소식을 30분 전에 방송 30분 전에 알려주는 아주 센스 있는. 그렇고 중간에 또 아주 비키라고 재미없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밀당해가지고 20분 전에 사실 그런 게 있었어. 지난주에도 굳이 자기가 또 그러니까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아니 그것도 있는데 어. 내가 뭐했지? 르블랑 했잖아. 어. 망했잖아. 자기가 르블랑을 하겠다고. 아니 솔직히 그보다 더 망할 순 없잖아. 자기 좀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똑똑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잔머리가 괜히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사장은 괜히 되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기가 이제 찾아오죠. 이렇게 평가가 요새 좋아요. 하지만 내일 최대 위기가 내일 왜요? 내일 모레 IM 중계하잖아요. 왜 IM 중계 잘하시겠죠. 홀 거품이 아니요 저희 사장님은 거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싶어요. 곧 있으면 이제 월말이라.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 월급 날이 그래도. 아직은 안전지. 이제 15일 지났잖아요. 15일 지났기 때문에 꺾였어요. 꺾였기 때문에 꺾였을 때 약간 좀 몸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뒤에는 CG예요. 예, 이게 CG입니다. 자, 저희 이제 롤마켓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들이 주류 챔프예요. 비교적 주류 챔프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는 당하지 않지만 쓸만한 그런 챔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죠. 화면 돌려주세요. 자 오늘 챔피언 세일입니다. 일단 세일 들어가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아직도 상점에 먼저 클릭하시고요. 자, 맨 처음에 상점 클릭 상점 둘러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공지사항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1, 2, 3으로 지금 할인되고 있는 걸 보셔도 되고 인기 상품은 낚시예요. 여기에 할인이 아닌 상품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할인이 아닌데 인기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리고 최신 스킨들이 올라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스킨을 누르십니다. 아니 챔피언을 눌러야죠 일단. 아 챔피언 할인 챔피언 누르고 그렇습니다. 할인 중을 누르시면 돼요. 할인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하루 중에 세 가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서스 올라포 신지드. 그 중에서 일단 우리 빗돌 하강석 해설을 보여줄 것은 어제 새벽 4시에 배운 은교. 네. 은밀하게 저도 봤어요. 지금 채 12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봤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신지들을 먼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은밀한 개인 교습에서 직접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채 12시간이 되지 않은 그것도 지금까지 하던 것과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지들. 일단 신지들 한번 설명 보도록 하죠. 네. 눌러주시고요. 신지들입니다. 이제 그 근접 전사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근접 전사는 좀 다른 개념의 그렇죠. 방벽강화부터 볼까요? 만화당 체력이 증가합니다. 만화를 올릴수록 체력이 증가하네요. 사기죠. 만화만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신의 눈물을 가기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방벽 강화. 선 사파이어 수정을 가도 신지드는 체력이 오른다는 거예요. 100당 25면은 마나 25%가 맞습니다. 오. 체력으로. 오. 그럼 1000이 올라가면 250이네요. 오. 정확한 계산 능력. 많이 올라가면 그렇죠. 많이 올라가죠. 네. 맹독의 자치. 여러분들 아시는 방구 뿡뿡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 닿으면은 체력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개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네. 이건 따로 뭐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초강력 접착제 뭐 아시잖아요. 데미지는 없지만 바닥에 본드 뿌리는 거. 본드.
껌딱지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강력한 CC기. 슬로우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렇죠. 던지는 거기 영어명 플링. 돌리는 거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섞고 섞고 돌리고 돌리고. 근데 이게 의외로 데미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개수가 1이에요 이거는. 네, 개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광괴 물약이 이게 사기죠. 포인트. 이게 그냥 전투 능력을 얻는데 말 그대로 모든 능력치가 다 증가됩니다. 그렇습니다. 초사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빡빡이. 크리링도 이제 초사연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수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에서 초사연으로 변신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지대가 이거 쓰고 도망가면은 잡기가 너무 힘들어. 잡을 엄두가 안 나요. 체력도 차요, 마. 이속, 체젠, 마젠, 방어력, 마법 방어력 다 증가합니다, 여러분. 다 증가해요. 그렇습니다. 관계 흡계수.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지대가 사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신지대가 명언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신지는 따라가지 말랬어. 그렇습니다. 왜 따라가지 말랬습니까? 잡지는 못하는데 나만 죽어요. 엄마가 낯선 아저씨가 주는 사탕은 먹어도 신지는 따라가지 말랬다. 이거 티셔츠도 있어요 해외에 보면은. 그렇죠. Don't chase 신지드. 그렇습니다. 그 신지드가 오늘 할인입니다. 얼마죠? 확인해보죠. 제일 싸요. 지금 올라온 챔프 중에 292RP입니다. 292RP에요, 여러분들. 와, 이거 완전 진짜 껌값이네. 진짜 껌값이네요. 292RP밖에 안 합니다. 이 신지드가. 292RP도 없나요? 전 없습니다. 없네요. 아, 근데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는 제값 주고 사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사기인지. 네. 이게 보여드릴 차례인데. 시작해주세요. 떨리네요. 네. 탑 챔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찍어야 됩니다. 빨리 가렌부터 딱 찍는 게 중요해요. 전화가 왔네요. 필요 없고요. 네. 빨리 빨리 가렌 가렌. 제가 가렌이 없어서. 맨 앞에 있는 갱플로 찍으면 돼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걸로. 네. 갱플 정글이라고 막 우기면 어떡하지? 그건 아니죠. 아, 랭 게임은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랭 게임을 돌렸죠. 네. 굉장히 같은 편에게 신고당할 수 있어요. 네, 치명적인.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점수까지 같이 떨구는. 시청자분들도 재밌고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도 재밌으면 저희가 랭 게임을 할 텐데. 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저의 어떤 폐해가 당연히 명예로운 적딱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거 그 전에 이미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 그게 그거요. 써 리포트를 안 받아도 그 명점을 계속해서 받아야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현상 유지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추천 누르셨나요? 왜 이렇게 안 걸리지 노말이? 너 서치한 거 알고 다 안 하나 보다. 제가 특별히 신지대에 맞춰서 어제 그. 야, 근데 너 점수 많이 올렸다. 뭔 소리야, 지금. 이거 저... 탐레고 200 떨어졌으니까. 230이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올리고 있어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바람 피는 거마다 뭐, 이제 승승장구. 이거 봐, 막, 이번에 17킬 4데스 8호시 막. 이겼네? 17킬 3데스 9호시. 그니까, 흥할 때 흥하는데 망할 때 황망하는구나. 근데 망하는 건 다 케이틀린. 버려. 아니야, 버리면 안 돼.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진짜. 하, 정말. 진짜 저도 케이틀린을 접는 순간 LOL 접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와, 노말 진짜 안 걸리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서치 다 중지하셨나요? 여러분 지금 서치하세요. 여러분, 제가 룬도 어제 그 고정 주문용 룬도 샀습니다. 빨리, 야, 잘 찍어야 돼, 진짜. 탑 못 가면 너 안 된다. 뭐야, 왜 내려갔어, 이거? 됐어. 니가 먼저 찍었어. 선픽이요. 탑 선픽이요. 빨리. 그리고 신지도 바꿔. 신지대로 바꿔. 지금 바꿔. 괜찮습니다. 갱플이라고 이상하다. 걱정하지 마. 애 아니야. 알아서 할 수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조용하네, 불안하게. 아, 갈리오가 바꿨어요, 알아서, 미드로. 됐다. 네, 자연스럽게 되네요. 신지대 여기 있네. 아리 옆에. 눈 좀 보여주세요. 고정 주문력. 아, 이거 아니잖아. 엄마잖아요, 그거는. 이거요? 어? 저장이 안 된, 어? 이거 왜 이렇게 뜨지? 이건데요? 아, 쟤 되네요, 이거. 잠깐 버그였네요. 깜짝아. 마관. 방어력, 고정 주문력 룬. 그렇습니다. 근데 불안한 게 있네요. 이게 그 탑에 상대가 AD 챔프가 올 때. 그렇죠. AD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대세가 AD가 보통 와요. 아니요, AP가 많이 와요. AP가 많이 오죠. 근데 노말이니까 뭐 럼블 앨리스 이런 거 있어요. 오, 그런 게 와요. 쉔도 나는, 근데 신지대로 난 쉔도 힘들, 난 쉔 힘들던데? 쉔이요? 그러니까 내가 쉔을 했을 때 상대가 신지대로 너무 고마워요. 블라디는 손싸움이고. 그런 것 같아요. 특성은 1회 29.
이것도 어제 장인에게 배운. 1회 29? 네. 굉장히 방어적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귀한 강화를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배운 대로 하세요. 바꿀래요. 이거 별로 의미 없어. 1, 28일. 그렇습니다. 루는 공격적으로, 특성은 방어적으로. 네. 저마 맞나요? 네, 맞아요. 저마의 유채화. 티모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일이에요. 티모도 이길 수 있어요. 티모랑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으로 쭉 가시고요. 티모는 거의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티모보다는 이제 실리를 추구하는 때라서. 자! 개인적으로 앨리스. 앨리스 원합니다. 앨리스. 앨리스. 설마, 케일? 케일인 것 같네요. 아! 케일이면 할만하죠? 케일 안 하면 해요. 아파요. 아픈데 할만해요. 그 아픈 거 딱 끝나면. 아프니까 청춘이죠. 그러니까 신지드는 사실은 약간 좀 변태 캐릭이에요. 맞싸움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배운 신지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맞고 도망가는 챔프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 케일. 괜찮아요. 지금, 근데 조합이 좋아서. 조합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케일도 할만하다니까? 아니야. 카운터야. 엄청 카운터야. 아니야. 엄청 카운터는 아니에요. 엄청 앨리스, 럼블, 케일 세 개예요. 제일 힘든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쉔 힘들지. 뭔 소리야. 아니야. 쉔 힘들어요. 아, 진짜. 탑은 내가 더 잘 알죠. 쉔이 더 힘듭니다. 탑 챔프들 랭...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제가 요새 랭게임에서 탑 많이 하거든요. 쉔 진짜 힘든데? 쉔이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쉔이 그냥 큐만 넣어도 신지진은 다음에 할 게 없어. 집에 가면 돼요, 밀고. 근데 케일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케일은 애초에 케일이 징벌을 넣으면은 데미지 증폭과 아니, 들어 아무튼 가세요. 마라보석 하나 오, 갖고 이렇게 빠르게도 있죠? 투포션 그거 아니잖아요. 추가 옵션 가셔야죠. 네, 금화수 웹 스크롤이고 이거는 아예 밖에서 바꿔놨구나. 이때. 아, 마스터 벌써 보험 들고. 아니, 보험은 아니죠. 네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마우스 스크롤 체크하실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상점 열고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까지 한 번에 딱 갈 수 있나 보시면은 이게 자기 손에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손에 맞는 거지 뭐. 아니, 저 다르잖아요 그게. 중요한 순간에 나는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클릭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그나마 비슷하게 체크할 수 아니 그거 뭐 상점 보면서 해. 그냥 내가 이렇게 만져보면 알지. 상점은 정확하게 딱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역시 뭐게 디테일하게. 아니 내 손에 맞으면 상점도 바로 내 손에 맞게 가는 거지.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진짜요? 왜 말이 안 돼? 아이고. 사실은 어차피 다 스마트 키니까 신지드. 어 스마트 키 쓰세요? 전 나눴어요 신지드도? 이렇게. 오. 신지드는 그리고 뭐 저는 근데 뭐냐 초하는 점착제 같은 경우에는 생성되었습니다. 안 쓰고 상대 유령 먹고 왔었으면 좋은데. Z 신기하네. 저는 스마트 키를 아예 안 쓰니까 스마트 키를 하려고 싶어도 이제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해요 그냥. 그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ZXCV에 그걸 넣어요. QWER을? QWER을. 그러면은 챔프 따라서 ZXCV랑 QWER 섞어서 계속 써요. 되게 고수 같죠? 아니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비비는 게 이렇게. 그게 스마트 키를 쓰는 게 왜 고수 같지 않냐면 홀스 형도 스마트 키를 다 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둘 다 섞었으면 되니까. 홀스처럼 생각 없이 다 스마트 올 스마트가 아니라. 잠깐 홀스 형 까면 안 돼요. 월급날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어? 아, 못 먹었어. 케일은 어떻게 상대하나요? 어떻게 상대하나요? 몸살을 해야 돼. 보시면 압니다. 신지드는 근데 CS 좀 못 먹어도 돼요. 잘 크면 돼, 그냥. 죽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적을까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 끝나는 걸 기다립니다. 이거 이제 끝나가요. 여기서 그러면은 붕 가서 라인을 그냥 여기서 이 밀고 집에 가래요. 시간이 다 돼가는군. 장인이 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네 번째 웨이브에 이걸 다 밀고 그냥 집에 가랬어요. 이때. 첫 번째 웨이브는 평타로 먹고 두 번째 웨이브를 밀라고 했지 않았나요? 이게 두 번째 웨이브잖아요.
CS가 7개인데요? 그러네요. 뭔가 이상하네. 이게 첫 번째 웨이브였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두 번째 웨이브지. 이게 세 번째마다 공성민연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아무튼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7개예요? 두 번째 웨이브인데 왜 7개예요? 그러게. 방금 첫 번째 웨이브였어요.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7개냐고. 그건 나는 모르지. 아니 이기면 돼. 이러고 이기면 돼요. 그러고, 나도 그러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고 이길 수 있어요 신지드는. 여는 분이 안 나오는데. 그니까 집에 못 가지 지금. 사기쳤구만. 익스펜더블 밖에 있는데 지금. 야! 자 일단 1킬 대 1데스 똑같아요. 탐. 뭐 치열합니다 다른 쪽은.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는 막 K를 때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CS를 어떻게든 잘 먹겠다. 그렇죠. 3레벨 됐습니다. 이제 밀었네요. 여는 돈이 집에 갑니다 일단. 모르겠고 힘드니까 포션이 없으니까 어차피. 네네. 이렇게 유지하면 예체력이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럼 집에 다녀와서 킬각이 나옵니다. 체력은 안 나네요. 지금 라인은 딱 CS가 미연이 와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체력은 별로 안 달았지만 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는 켜면서 집에서 좀 쌌지 스택을. 지금 그럴 정신이요. 빨리 집에 빨리 가야죠. 원래는 여기서 포션이 아니라 그 플라스크를 샀었대요. 225골드 했으니까 플라스크 돈까지 딱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밀고 직가고 밀고 직가고 했었다네요. 지금 딱 라인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밀고 직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밀고 직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일부러 플레이를 한대요. 아까 그러니까 일부러 플레이 하는데 지금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좋았네요. 이건 더 따라오면 케일이 위험하죠. 이봐 케일이 절대 카운터가 아니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체력이 달아있었고 나는 지금 체력이 가득 찬 상태에서 지금 딜교환이 이렇게 된 건데. 아니에요. 진짜 웃기지. 이봐 마인 만화도 없잖아요. 이거 안 된다니까 케일이. 난 집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좋아. 그러니까 집 갔다 오고 이 상황도 싸움의 일부죠.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신지드인데 이거 왜 싸우면서 배제를 시켜요. 알겠습니다. 신지드는 케일한테 쉽습니다. 됐죠? 네. 아 쉽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킬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만 써 저만 써 유치한 써 지금 써 지금 써 지금이야.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전멸 정도는 기다렸다가 넘기면 됩니다. 궁 한번 써 주고 신나게 쪄쪄쪄 엄마야. 적당히 해라 진짜. 쪄쪄쪄쪄쪄쪄쪄쪄쪄 에헤라디야. 춤을 춘다. 여러분 세일입니다. 보셨죠? 웨이브 3개째 CS 7개 먹고 집에 갔다 왔는데 솔킬이 나옵니다. 펍을 땄어요. 펍을 땄어요. 여러분 그것도 펍입니다. 여러분 케일은 신진한테 안됩니다. 진짜 진짜로. 아니 어렵지 않아요. 아 물론 무조건 이기진 않지만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퍼블은 아니죠. 퍼블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솔킬. 네. 템을 이 다음에 뭘 갔었지? 기계한 가면. 와드 알아. 언니, 아, 딱 좋다. 아, 포션 하나 사? 아, 포션 하나 사지. 플라스크 샀잖아요. 그래도. 아, 그리고 계속 연운을 켜면서 플라스크를 계속 먹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이 되나? 약간 사기 같네요. 7분 30초에, 7분 40초 때. 지금 스텝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풀스택이 되는데요.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네, 좀 느려지긴 했어요 지금. 써요 왜 계속 왔어요? 네. 만화 아까워요? 네. 계속 켜면 어차피, 집갈 거니까 나는. 그렇죠. 같은 편이 막 싸우기 시작. 아 싸우는 게 아니라 흥하고 있어요 같은 편도. 네, 좋아요 지금. 와드 하나 봐가지고 요거로 짱 밀고요. 오늘 케일이 못 가옵니다 함부로. 그렇죠 한번 죽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아 또 스마트 캐스트 사거리 표시되어 있네. 제가 아까 세팅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잽니다. 겁주고요. 이렇게 빠지는 척 하다가 돌아서 와서 넘깁니다. 그러면 넘깁니다. 미녀한테 맞고. 그쵸 미녀한테도 맞고 중재를 쓰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냥 빠집니다. 그렇죠. 이러면
얘는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간다는 거 자체가 밀리는 거죠 이거 다. K과 저의 부담감이 차원이 틀리죠. 그렇죠. 지금 집에 가면 이 시에서 다 놓치는데 집에 안 가자니 지금 무섭고. 안 가? 안 가면 이거 뒤집으면? 안 가면 500원. 제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죠. 집에 가는 척.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 이렇게 페이크. 와딨네요. 그렇습니다. 케일이 근데 똑똑했어요 이번에는. 네.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하지만 케일이 입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일부러 안 쓴 게 있습니다. 본드? 그렇습니다. 아래로 가는 듯 하다가 본드 쓱 발라놓고 압박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케일 하는 꼬라지가 아무 무가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너는 잡고 눈 못 잡고 눈을 쓰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방송에 심취해서 하지만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실패했지만 어시를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기라는 거예요. 한타 계속 보죠. 이거 빠지면 되고요. 와드 와드. 오 멋있게 밀어내고. 피즈가 아까 궁이 헛방이 나서. 그리고 다음 템으로 바로 가면을 준비를 합니다. 네 돈이 안 돼요. 와 잡았어요. 아 개구리. 아, 우리 편이에요 이거. 상대편이죠. 아, 상대편. 아, 네, 상대편 서포시죠. 네. 곧장 하는데 배운 보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킬을 됐으면은 잘했죠. 1호시까지 먹었고 어쨌든 케일은 지금 CS도 훌륭하네요. CS도 훨씬 잘 먹고 있고 훌륭하지 않지만 잘 먹고 있고 상대보다 잘 먹으면 훌륭한 거예요. 상대 CS는. 원딜이랑 같은데. 그렇죠 훌륭한 거예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신발 이제 곧 나오겠고 일단 뭐 가면부터 가는 게 아 맞다 똥신을 사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면 되죠 뭐. 지금 워낙 좋아요 상황이. 라인도 쭉쭉 밀고. 그렇죠. 레벨 차이도 나고. 여러분 이 신지드가 얼마 보세요. 중재 썼죠. 지금 중재 썼죠. 중재 썼죠. 중재 쿨이라는 거죠. 중재 언제 썼어요? 방금? 방금 저한테 썼어요. 중재를 본인한 아 중재가 아니라 징벌. 아 징벌. 깜짝 놀랐는데 중재를 왜 너한테 써? 징벌 때문에 케일이 하드 카운터예요. 이속을 내려가기 때문에. 오버 파밍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딴 소리 하고 있어. 뭘요? 어? 오버 파밍. 아니.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네, 좀 많이 맞았어요 이건. 또 집에 가고. 얘는 CS 먹기 바쁘고. 가면 나오죠 이제. 신발부터 사야겠네요 이게. 가면도 가면이지만. 스택이 400. 반 쌓였네 반. 입니다. 계속 가. 달려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뭐 있다. 올라가세요. 적이 미쳐 날 때. 아무무가 조금 이제 좀 활약을 하네요. 많이. 한타에서 피즈가 확실히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한타가 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신지드가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때. 네, 연우는 대천사의 포옹으로 가래요. 이게 문제죠. 제가 껌딱지를 발라봤자 케일이 케일은 지금 그러니까 신지를 잡을 수는 없는데 이게 밀리니까 계속해서 CS를 먹어야 되고 이거 체력이 좀 더 아 이거 다녔네요. 어머 집에 안 갔네요. 갱풀 국까지. 와 서포 지린다. 갱풀이 길었어요. 서포 갱풀이. 그렇습니다. 이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와드를. 와드 안 박았네. 아 와드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갱풀이 좋아. 아무무가 미드에서 한참을 써서 집에 갔을 줄 알았는데 타고라네요. 상대 원딜이 이지리얼인가요? 네. 서포 갱풀이 지금. 성적이 좋아요. 킬 대수가 어떻게 되죠? 서포 갱플 한번 볼까요? 어시 당연히 많이 먹죠. 오 킬도 먹었고 어시도 먹었고 어시. 하지만 이제 가면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엄청납니다. 이젠 싸움이 돼요. 그리고 와드를 아까 안 설치 안 하는 실수를 좀 안정적으로 할게요. 그렇습니다. 케일이 잘하는 분이 아니네요. 우리가 템만 봐도 근데 어차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아니죠 섞여서 만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평균은 그래요. 평균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되게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잘하는 케이면 뭐 사실은 우리가 뭐 무슨 카운터를 해도 지게 돼 있는 거고
플래티넘을 만나면. 잘 들린다. 집 갔나봐요. 자, 집 갔기 때문에 또 확 밀면은 쉐일은 이제 오기 바쁘죠. 오기 바빠요. 고정 주문력이 좋은 게 그리고 원래는 좀 애매하게 못 먹던 시스들이 다 먹어져요. 이거 앞에서 전진? 한번? 그렇죠. 계속 해주는 거죠, 이런 거. 지금 암호가 안 보여서. 암호 어차피 바텀에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계속 먹고. 이게 타워 안으로 케일 들어가면은. 이게. 제가 어그로 끌리죠. 네. 독 때문에. 먹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지드는. 치치포포. 스택 좀 많이 쌓였나? 저 스택 쌓았어요. 저 템 뭐가요? 아군이 당했어. 대천살풍. 대천살풍. 타이밍 잡은 거죠, 이거? 달려라. 안 이거 따라오면 안 돼요. 이거 CS 먹어야기 때문에. 맞습니다. 못 따라와요. 간 김에 하나 더? 하나 더 먹어야 돼요. 한 세 개, 세 웨이브 먹어야죠. 아무 골라오네요. 간 김에 한 칸 더? 콜? 잠깐만요. 아무무가. 와드가 없어서. 아무무 미드에 있어요. 그냥 계속 먹어도 돼요, 이거. 아, 원래 와드가 있으면 여기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근데 여기 좀 좁아요. 캐리 안 보여, 지금 무섭게. 보였네. 네, 그러면 또 밀고. 미드에서 지금 저 계속해서 한타하고 있어서 신지드 크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위험해요. 이거 일로고 빠집니다. 하지만 살긴 살았는데 되게 그렇습니다. 좀 뭔가 아니 왜냐면 아래로 가면 지금 아무무랑 탈론이 안 보였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래로 가면 죽었어요 이거는. 아니 아까 갔으면 살았죠. 그냥 쭉 갔으면. 그건 신지드가 아니 그럼 왜 신지드를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지드를 할 거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냥 어떻게 아래로 가서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왔잖아요 아무무는. 쭉 내려갔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안정적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케일이 지금 여기 숨었거든요. 이거를 먹고 제가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저만 돌아왔어요. 서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중재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케일이랑은 애초에. 적을까 말까. 그것이 뭐. 신지를 자주 했나요? 좀 해봤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로는 전혀 안 해봐서. 왜냐면 신지드란 챔프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탑라인에서 상성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신지드 장인어른 아니고요. 울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징벌 빠지죠 이제. 빗돌이 해도 이 정도예요. 자 진짜 와요. 진짜 와요. 진짜 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재를 빼는 게 중요한데. 다시 가서 밀고 와 진짜 오고 그리고 중재 뺐고 개포 궁극기. 야! 아 이거는 딱 당했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거남의 템은 거인의 어리띠를 갑니다. 그 다음 템은 거인의 어리띠. 라일라일. 라일라일. 팀 자체만 놓고 보면 약간 트롤 같은데. 아 원래 신지 아니에요. 근데 신지는 원래 라일라일 많이 갔어요. 잘 안 가요 원래. 나도 원래 라일라일 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항상 제 시즌 2 신지드 승률 되게 좋았어요. 70% 됐어요. 알겠습니다. 몇 판에서? 몇 판인지 모르겠어요. 많이는 안 했어요. 그때 저는 연검을 봤어요. 시즌2 때는. 네. 시즌3는 확실히 연운이 거의 풀스테. 연운 다음에 갈